네,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뚜렷한 상승과 하락 없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부담을 느꼈는지 일제히 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CNBC 등 외신들은 현재 그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핫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델타 항공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 항공업종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하루 동안의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항공편이 부족해서 직원 수가 부족해서 항공편을 취소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델타 항공은 기내 거리두기 정책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델타 항공은 간밤에 2% 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죠. 이 아케고스 관련 손실이 우리 돈으로 5조 원을 넘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케고스 투자 종목이 주가가 33%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마진콜 대응에 실패하면서 현재 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 4일간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투자 은행보다 이 현재 늦은 대응에 피해가 커졌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손실 만회를 위해서 배당을 줄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장중에 막판에, 장 막판에 이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1%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반도체 ETF도 평균적으로 1%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인 로미오 파워입니다. 59%가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 파카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파카는 무공해 상용차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이 장기 공급 계약을 발표하면서 시장 들썩였는데요. 이 생산을 2021년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미오 파워는 니콜라도 배터리팩 공급사로 이 로미오 파워를 선정한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